진짜 어렵다 근데. 동진님. 저는 100% 알아요. 뭔데요? 아 자꾸 100%를 하지 마요. 자꾸 틀리니까. 안 틀렸잖아요. 안 틀렸잖아요. 확신이 있어요? 확신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? 100% 확신이 있고. 네. 틀리면 어떻게 하실래요? 틀리면 이렇게 화가 났어요. 아 이제. 그러니까 저는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. 얘기해 주세요. 그 어떻게? 잠깐만. 아 근데 X예요? X요? 제가 X예요? 틀리면은 제가 직업을 공개하는 꼴이 돼버려가지고. 어? 네. 아 봤어요? 그러니까 언제? 이분이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하는 게 돼서. 어 만난 적이 아~ 있나? 그러니까 저 정답을. 저 그냥 이 말만 할게요.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정말 힘든 순간에 한 줄기 빛. 아. 여기까지만. 알겠다. 여기까지만. 잠깐만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. 잠깐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? 한 줄기 빛? 하나님? 직업이 뭐예요? 변호사. 어, 약간 좀 뭐 힘들 때 도와주신 분. 사실 X가 직업이 예전에 아이돌 뭐 그런 부분이 X가 직업을 공개를 했을 때 다른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러면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X가 제 X의 어떤 그런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존중받길 바랬어요.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치듯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안다고, 처음부터 알아봤다고. 어. 먼저 흘린 거야. 그치, 저렇게 하는 게 낫지. 아, 아. 뭐야! 아, 미친 남자야, 진짜. 아. 너무 멋지잖아. 아, 진짜 정신 나갈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분은. 자기가 난 방송에서 당신을 봤어라고 그냥 살짝 흘린 거야. 그치. 아, 너 어떻게 저렇게 아니, 생각하는 아. 관점이 너무 달라요. 아, 저는. 왜 X인 척을 갑자기 하지? 아~ 그랬거든요? 그게 아니었어 그냥 그러니까 그거야 그걸 얘기하시는 와, 거야 미리 아이돌이라는 걸 얘기할 거니까 어, 다 생각이 있었어 어, 내가 군대에서 봤다 동진이 형은 아니 동진 용진 별 차이 없는데 뭐야 왜 저렇게 달라 아 진짜 이거는 진짜 다혜 씨 생각을 정말 많이 그러니까. 해서 가능한 모든 행동이 그러니까 동진이 형은 진국이야 이렇게 저 베스티 출신을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그래, 수 있으니까 맞아. 그러니까 그게 민망해 나는 알고 있다 어. 근데 또 한 줄기 빛이라는 그 표현을 해서 어. 좀 올려주기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, 정말 팬클럽 가입해야겠다 동진이 형 그 뭐야 연결고리가 있어요? 아니요 저는 알아요 아 뭔가 있구나 너무 명확하게 저는 유명하세요? 알아서 그니까, 어, 저 그럼 바꿀래요 아 바꾸는 거 같아요 간호사 아 근데 뭔가 아, 한 줄기 빛? 간호사 Friday